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멋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재밌었다 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또 실적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또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섹터와 종목을 잘 선별하면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현재 시장의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섹터라든지 뭐 종목별로 움직임은 활발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로 테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뭐 말미에 이제 전략 드릴 때 말씀드렸던 실적들 위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됐던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은 그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 연초부터 좀 주창했던 부분이 종목 장세 얘기 많이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거나 또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잘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물가인데 굉장히 지겨운 이슈 일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도 좀 하향 안정 기조를 띠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추가 인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 상황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 네, 이제 지난달에 많이 좀 둔화가 됐었잖아요. 헤드라인 CPI든지 코어 CPI가 다 많이 둔화가 됐는데 네. 다시금 소폭 좀 반등하는 느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9월 11월 FOMC 이때 또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간 증시 점검 내용 중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80달러를 돌파를 해서 박스권을 좀 돌파한 상태이고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폭제가 돼서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드라인 CPI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또 잡혀지는 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또 이제 인플레이드를 자극할지 이게 또 어떻게 현상들이 좀 나타날지 결국에는 뭐 7월 CPI는 다 발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8월달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이게 저희가 루틴인데 네. 차차주에는 또 이제 PC 지표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서 결국에는 7월달 물가 지표들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8월달 지표들 겪게 되면은 결국 이제 또 9월달 FOMC의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될 테니까요. 7월달 부분들 보시면서 8월까지 물가 관련된 지표들 흐름들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물가는 지겹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물가에 대한 전망들 꾸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큰 또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죠. 네, 중국이 이제 한국에 단체 관광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화장품주를 비롯한 중국 소비주들 말 그대로 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종목 시간에 또 나눠볼 네. 거니까 뭐 간단하게만 이제 중국 소비주들 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이 부분만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은 저희가 이제 OEM 쪽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기업인데 맞아요. 예, 이번 주에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따 또 주간 특징주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몇몇 종목들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은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고 했을 때는
눌리는 나오는 자리들에서 차근차근히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맥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는 좀 탑픽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차이나 뷰티 쪽 그리고 중소형주들 그 화장품 제조사들이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가 원재료를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긴 호흡으로도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원리는 같아요. 화장품주 내에서도 실적 가능성이 좋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화장품 ODM 업체들 실적이 확실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 내에서의 이제 종목 집중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따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 때 함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현대차 피크아웃에 대한 리스크. 요즘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 자동차주는 현재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결국 실적에 따른 선별적인 접근일 것 같아요. 실적은 일단 좋았잖아요.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대차가 이제 밸류체인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잖아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뭐 양극재, 2차전지 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방 이제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좀 둔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타격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 자와 아닌 자와 나뉜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가 그동안 시세를 실적이 좋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반영이 잘 안 됐던 기업들은 이번 주에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 업황 센트를 이겨내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기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 한다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탑 머티리얼을 제가 이제 주식 컨텐츠에서 얘기 드리기도 했고 저희 이제 주간 특징주로 자주 다뤘던 기업인데 이 회사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다 달성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실적들을 보시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현재 실적도 뭐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실적이 더 중요하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이번 주에 확실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주목할 모멘텀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빈집털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물이 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바이오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ST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찐대가 방송하면서 제약바이오를 좀 다루기도 했고 그때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JW생명과학이나 뭐 동아약품이라든지 제가 준비는 했는데 방송을 못했더라고요. 그 종목이 이제 동아ST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뭐 최근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네. 부분들 이런 게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방송이 이제 지금 주말에 나가다 보니까 딱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십자 캔들이 나왔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이라고 네네. 예,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십자 캔들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이 만약에 좋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한 차례 더 한번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바이오 주 안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쵸.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요.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임상에 대한 성공 여부 자체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했을 땐 차라리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하면서나 새로운 아이템도 같이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있죠. 조금 있다가 또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시 점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 많이 드리고 있고 추후에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를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가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네,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바로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께 또 특별한 선물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채널 추가하시고 신청하시면 모든 분들께 100%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검색기니까요. 채널 추가 꼭 하시고 검색기도 모든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결국 수익은 종목에서 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이로닉입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화장품주를 먼저 써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하이로닉을 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수요일날 화장품 섹터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 주가가 눌러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서 목요일날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강했던 그 수요일날 유일하게 강했던 이 미용 의료기기 주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로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최근에 계속 저희 이제 주간 특징주의 단골로 많이 나왔던 친구인데요. 그때도 제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가를 인하시킨다고 한다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판가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성을 더 회복하고 외형 성장을 더 많이 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 중에 중요하게 보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같이 판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뭐 다자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자선으로. 그래서 많이 팔면 팔수록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업종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혼자 좀 나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 전에도 이제 전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슈가 있는 종목은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워낙에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한 체크가 이전보다도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클리오인데 역시 이제 같이 좋은 수익을 냈었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시세가 또 목요일날 폭풍 네, 질주를 하면서 또 큰 수익을 줬던 기업인데 역시 화장품 기업이죠. 네네 맞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색조 화장품이고요. 일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이제 외모를 가꾸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기초 화장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일상으로 좀 회복이 되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색조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제가 아마 그때 얘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대세의 여자 아이돌 중에 하나가 네. 아이브라고 알고 계시죠? 아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안유진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요 부분도 같이 좀 부각돼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 대비 워낙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났다가 눌렀던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장기평선 지지받고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런 기업들 좀 공통점이 이제 애경산업이라든지 클리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때 얘기 드렸죠.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수 실적을 달성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화답하듯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빈집털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주 그동안 진짜 소외되다 못해서 완전 버려져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섹터였어요. 정말 방송에서도 안 다루고 나오지도 않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소갈이를 하셨을 네, 그런 업종인데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실적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반드시 체크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HPO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약간 개인투자자분들께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요.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네. 팀장님도 많이 드시죠? 건강기능식품, 보조제 네, 같은 거. 네, 영양제, 뭐 비타민 이런 건 좀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와이프가 챙겨줘서 아침에 이제 밥 먹기 전에 공복에는 뭐 유산균을 좀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을 먹고 이런 걸 하는데요. 이제 덴푸스라는 이제 덴마크에서 제조되는 부분들을 가져와서 좀 고가 제품 라인업으로 물건을 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표현을 딱 한 문장으로 좀 해보자면 그동안 투여했던 돈들이 이제 이익 회수기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는 이제 모델을 좀 사용해서 이제 인지도가 낮았던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고요. 네이버에서 트렌드 검색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자사 제품에 대한 검색도 많이 되고 많이 좀 팔리는 이런 선순환적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만큼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이미 또 결과지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강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서 다중바닥 만드는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을 강하게도 추측 나올 수 있거든요.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건기식도 사실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같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콜마비엔엔치라든지 뭐 성, 노바렉스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목요일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 테마에서 올라간 건지 2분기 실적 보면서 실적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와 룸이 더 있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생소한 종목을 알아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소확주라는 컨셉을 밀고도 계시듯이 좀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알짜 종목들 이렇게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과 같이 매매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네, 펌텍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용기 관련된 뭐 K뷰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리딩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일본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화장품 담기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짜는 펌프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제조 회사들이 이제 매출을 잘 내다 보니까 오더도 많이 들어오고 이 회사도 이번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주면 이것도 제가 강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누릅니다. 그러면서 밑골이 달리면서 망치형 캔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11일평선은 안 깹니다. 종가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때 강의 드렸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하반 경직성이 강하고요. 물론 그동안 이제 고가에 들어가서 물리던 분들이 이제 차츰 이제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을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적 주도는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결국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50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주를 이제 항상 말씀을 해 주시지만 이제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죠. 기술적인 위치도 중요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들은 모두 다 런앤런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계신 분들 꼭 채널 추가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요거는 이제 그 부품주라고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황은 부진하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그럼 그 예상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 요 말씀이죠? 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추정치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였는데요. 실제적으로 발표한 지표는 이제 1,400억 정도로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실적을 목요일날 발표를 좀 했었고요. 그날 이제 주가가 장기평선을 다 돌파하고 중요한 자리를 다 돌파하고 한 14% 상승하는 흐름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업종이 이제 전방 업체가 안 좋다 보니까 부진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게 또 이런 면에서 전 실적을 토대로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이 들고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원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부진할 거라는 리포트가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는 뭐 검색기에 걸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너무 싸다고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날아갈 때 한옴 시스템은 못 갔거든요. 네. 그런 우려감들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려감들을 다 불식시키고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요 친구도 아직 장기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내려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2차전지를 비롯한 몇몇 섹터가 지수를 강제로 끌어올린 경향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참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내기에 또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낮게 있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 그게 이제 또 실력이고 또 실적이고 또 기술적인 분석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 최대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미국 지표부터 한번 볼게요. 지표가 아니라 이제 일정이네요. 네,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의사록에서는 또 사람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뭐 또 올리는 거냐 아니냐 또 요 네.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의사록에 있는 그 어조, 네, 어조에 좀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9월이나 11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점도표 통해서 그런 수준들까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또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나간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복귀 차원에서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시점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올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확률 정도는 대략 좀 시장에서 한 25% 정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7월과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들 이제 7월은 나왔으니까요. 8월 달 다음 달 발표할 때 그 지표가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면서 연준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의사록도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쓰여 있는 이제 어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좀 열리게 되네요. 근데 중국이 이제 또 이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또 미국과 일본과는 조금 더 이제 국내가 가까워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우선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 엮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도 살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징적인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한미일 3개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별장 휴양지 부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 3개국이 공고히 같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 3개국의 라인들은 더 결속력 강할 거다.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뉴스들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번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출 규제를 또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양자 부분이나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목요일날 일제히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흐름들까지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뭐 이제 HBM이라든지 뭐 이제 새로운 이제 하이엔드급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고는 있습니다. 어느샌가 또 찾아보니까 전자종까지 내려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저는 뭐 반도체 쪽으로 좀 제가 얘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실적 잘 나오는 기업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뤘던 곳 중에 하나도 분명히 있었고요. 핌스라는 기업도 있었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실적도 이번에 2분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지사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지켜내면서 반등한다는 구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실적 나온 친구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영원히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빼놓으면 아쉬운 섹터가 또 반도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항상 꾸준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컨퍼런스. 요거는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이슈라고 봐도 될까요? 네네, 뭐 그렇게 큰 학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바이오 제약 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혹시 그러한 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변동성 따라서 수익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아니면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하신다든지 그런 좀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제약바이오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타겟과 월마트 역시 실적 발표인데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또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소매 업체들이다 보니까 뭐 경제 동향이라든지 소비 진작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유통 섹터에 대한 어떤 기술적 위치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어느새 1년 지평선까지 올라와 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기랑 굉장히 많이 동행하고 맞물려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좀 몇 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골디락스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따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중간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자체도 굉장히 얕을 수 있고 뭐 고용이 탄탄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침체가 약해 온다라는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침체에서도 좀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업종들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대표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이 이번 주 우기올라 15% 가까이 좀 상승했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어느 순간 또 장기평선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올라간 건 확실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LG생건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순서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또 공부를 하러 갈 시간입니다. 한 20분 동안 또 전문가님 강의 들으시면서 많이 반복하시고 공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강의 지금 보러 가시죠. 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은요. 일전에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할 때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날 거래량이 실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어떤 분께서는 기준선 잘 활용해서 잘 쓰고 있다라고 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잘 활용하시면서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뭐 실적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위치도 같이 보셔야지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좋은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 그 양상 맛있는 종목 저희가 서두 시간에 얘기 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적 좋은 친구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잘 차곡차곡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모르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같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말미에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은 일목균형표 좀 구름대를 통해서 어떤 주가가 좀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실적 좋은 친구들은 구름대 밑에 사도 되겠죠.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름대 돌파하는 부분에 다가갔을 때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땐 실적주들은 하방 경직성이 튼튼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구름대 안에 캔들이 있으면 그거는 기 이전에 그죠?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차익실현 매물로 주가가 못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구름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름대를 돌파해서 위에서 안착했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 부분은 제가 옆에서 텍스트로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따가 실제 기업들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구름대를 돌파했다가 계속적으로 주가는 한없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원웨이로. 그래서 급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세가 났던 친구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내려와서 구름대에서 지지받을 때 열심히 모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할매수도 여러 번 하시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렸던 주가 특징이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주가 움직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부분이고요. 주가라는 건 제가 다시 해서 주식이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주식은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건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을 통해서 자산 증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수익률 게임에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열심히 모아가셔서 그런 기업들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아니라요. 수익금이 어떤지를 챙겨보세요. 그래서 나 단타 잘해, 단기 트레이딩 잘해. 막상 계좌 보면 어떨까요? 계좌 자산 증식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친구들 위주로 한 대여섯 종목 포트에 좀 편입하시면 그런 종목들이 결국 큰 수익 주고요.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그렇죠? 전체 투자 금에서 한 5% 10% 내외금만 없어져도 될 돈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내 투자 스킬도 높여가면서 나한테 맞는, 제가 그동안 강의됐던 내용들 토대로 나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일목균형포 구름대를 통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준선 그때 강의 드렸던 거 리뷰 간단하게만 드려보면 기준선 상향 돌파하고 상향 돌파할 때 양봉 캔들 나오고 거래량 실리면 좋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기준 돌파했다가 단기평선 지지받아야 돼요. 추가적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고, 그렇죠? 단기평선 지지받는 기업들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렸던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드리는 거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본느라는 기업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어마어마 슈팅이 나왔었죠. 리오프닝 쪽이랑 좀 엮이면서.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기 이 여기에 캔들들이 구름대의 저항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 소화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여기 이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계속 좀 던지는 거예요. 본절 것 같다고. 근데 이 회사가 그 본절가에서 팔아야 될 주식이었나요? 아니죠. 주가는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주가는 2,1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번 주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목균형표에 대해 매물대 저항 구간, 그렇죠? 구름대에 들어가면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요. 횡보를 했는데 결국엔 또 여기 지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목균형표 지지 받고 기준선 위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잖아요. 밑에 보면 거래량도 실립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 보셔야 돼요. 재작년 영업이익 연간으로 이 회사 얼마였죠? 영업 적자 마이너스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냐고요? 예.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7억입니다.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간 거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간 주가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요 추세선을 깨지 않고 내려올 때, 그렇죠? 요 선 부근에 있을 때만큼은 모아 가셔도 된다.
플러스 알파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 접근하셔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오도 좀 보도록 할게요. 디오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흑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영업적자 마이너스 44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그쵸? 1H가 상반기입니다. 올해 2023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03억원입니다 그쵸? 그럼 올해 하반기까지 상반기에 준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은 얼마죠? 400억입니다 400억. 400억이면 이 회사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그렇죠? 여기 잠깐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여기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라는 게 다시 한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도 뛰어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디오라는 기업을 좀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 시장이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렇죠? 가격 고시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덴탈 회사들 충분하게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근데 그 구간 안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치과는 우리나라처럼 개인 어떤 치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형이에요. 그래서 DSO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대부분 의사들이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야 될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DSO 글로벌 미국 1등 기업이랑 제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 이 임플란트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다 한 번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임플란트를 시술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여기 이 치아 입속 안에 넣기까지는 한 8번, 10번 방문을 했었어야 돼요. 이전에 레거시 모델에서는. 다만 우리나라들이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한 번에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방문의 수를 두 번, 세 번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DSO 회사들도 당연하게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자기네 페이 닥터들한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럼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당연히 디오라는 기업의 디지털 덴트스트리트를 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오라는 기업은 이미 실적도 좋고요. 미래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미래에 대한 실적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DSO 기업들 중에 상위 5개 업체 중에 3개랑 이미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약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일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겠지만 그 외에 뭐 텐티움이라든지 디오라든지 레이라든지 덴티스라든지 바텍이라든지 레이언스라든지 그만큼 저는 이 업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주식 컨트에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방송에서도 솔직히 런앤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이 기업들 보시면 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런앤런 시즌2가 작년부터 해왔잖아요. 1년 동안 주가 퍼포먼스 보세요. 대부분 다 2배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임플란트,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 섹터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다시 한번 또 복기를 좀 하자면 그렇죠? 이 디오라는 기업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지지를 이탈을 최근 했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또 구름대 위로 올랐습니다. 구름대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위에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한 또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안착해 있다라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리면서 디오로 또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도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눌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볼게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5월 중순에 발표했겠죠? 이때예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었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1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4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 나 고점에 들어서 물렸다. 아, 정유택 전문가가 실적 좋은데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예,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결국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오늘 강의 드린 부분도 포인트예요. 실적 좋은 기업이 실적 시세 분출을 했다가 지금 내려왔죠. 어디서 지지받죠? 오늘 강의죠. 일목균형포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름대 돌파할 때 어느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일목균형포 기준선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은 결국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인데 실적 한번 볼게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 OP가 16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 원이에요. 올해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180억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율주행 중에 돈 버는 기업 몇 개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고 플러스 알파로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기대감에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 검색기 저평가 성장률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년 동기로 한 번 올라간 기업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적이 매년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회사는 그 업종 내에서도 명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전방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좋은 공급계약 공시가 나오고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사칙 연상 작용처럼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에 대한 숙달이 되셔야지 좋은 기업들, 제가 얘기 드린 좋은 기업은 실적이 좋고요. 그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장기 평선 밑에서 매력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지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클래시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3만 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주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대 항봉 세우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 제가 얘기 드릴 때 주간 특징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압도적인. 그러니까 압도적인 표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으로 얘기 드리자면 영업이익률이 OPM이 10%만 돼도 높다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 영업이익률 48%에서 50%까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영업이익률 높다라는 건 제 런앤런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머릿속에서 메커니즘처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은 높은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회사가 실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높은 밸류를 부여한다는 건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높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선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워낙 많은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야 돼요.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림 푸시 드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강의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슈링크라는 회사였고 제가 노란톡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사마귀 치료 때문에 피부과를 갔었다. 그렇죠? 없애야 되잖아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근데 사마귀 제가 치료 받을 때 저는 이제 주식에 워낙 환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성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미용 의료기기가 뭐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온 손님들을 봤어요. 저는 줄 서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병원이 개원하는 시간에 바로 나갑니다. 그죠? 병원이 이제 여는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도 미용 의료치기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은 뭔가요?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좋아지겠네? 당연히 생활 속에서도 주식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지지선이다,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얘기도 드리지만, 저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주식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저도 그렇게 했었고, 또 한 가지 얘기 들었던 기업이 이제 루트로닉이었어요. 네, 루트로닉은 지금 공개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실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 잘 나왔는데 눌러주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추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다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장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3, 4분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돌파하지만 일목균형표 오늘 강의 드리는 구름대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8,000원 안 됐던 자리에서 7,800원 정도였어요. 그럼 주가 약 3,000원 정도 올랐죠. 그렇죠? 20% 후반까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지지받고 있어요. 또 이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겠죠.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계속 또 털어내겠죠. 본절가에서. 근데 우리는 이 구름대 부근에 있을 때, 그렇죠?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던 기술적 분석, 오늘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셔야 될 텐데, 아 생소하고 어렵다, 난해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투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셔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 드릴 테니까 교육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거 강의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배워가세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오셔서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수익이란 걸 가져가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목균형표 뭐 구름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원칙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다 열려놨습니다. 오셔서 다 저의 엑기스 같은 내용들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갑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접근가 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 근데 검색기는 이미 지표가 2분기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좀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또는 문의 남겨주신 분들한테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들 다 100% 무료입니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시황과 이제 공부 그리고 교육 일정까지 또 체크해드리는 런앤런 방송입니다. 어느새 또 빠르게 달려왔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상승폭을 확대할 가장 확실한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다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쵸.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최종적으로 다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텐데 일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 실적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뉴스가 화제가 되면서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 다시 한번 이번 주 주말에 열심히 찾아보셔서 필터에 놓으시고요. 그게 다음 주에 또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요. 네네. 실적 좋은 기업들 맞아요. 꼭 오셔서
많이 많이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실적 발표 시즌에는 당연히 실적주를 잘 봐야 되는데 실적이 발표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한번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도 추후에 그게 리바이벌이 되면서 뭐 기사가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그 실적 좋은 종목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적주는 언제나 이제 관심권에 두셔야 되고 실적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빨리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실적주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또 노란톡방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받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추가도 채널로도 정보 많이 드리고 있고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하셔야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추가하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하실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네, 이건 전문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네. 실적이 이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멀티플이 낮은 기업들 찾아주는 검색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 드리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 필터에 걸리는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들을 각자 또 공부하시고 그동안 좀 강의 드렸던 걸 내용을 토대로 접목도 시켜보신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스킬도 많이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선착순으로 드리거나 뭐 추첨을 통해서 드리거나 뭐 돈을 내야 받는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분들께 100% 네,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고 신청만 하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네, 소외되지 말고 검색기도 가져가시고 노란톡방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